자, 그다음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압력 손실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저압 배관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달시 바이스 바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다 한번 볼까요, 그죠? 달시 바이스 바식에서 델타 P라고 하면 D2G분의, 그죠? D2G분의 람다, L, 감마, 퍼의 제곱이다. 이러한 공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요 길이 L하고 요게 마찰 손실입니다. 그죠? 델타 P가 마찰 손실이라고 하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L 값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관 내벽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관 내벽이 거칠게 되면 압력 손실이 많이 따르겠죠. 자, 그 다음에 유체의 점도 및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속도의 제곱에 압력 손실은 비례한다. 그러면 유체의 점도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끈끈한 정도. 우리가 물하고 물엿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엿이 점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낼 때보다 물엿을 흘려보낼 때가 압력 손실이 더 많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 안찌름의 사성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성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 안찌름이 D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V에다가 말입니다. 그죠? Q 이꼴은 A 곱하기 V라고 하는 관계식에서 Q 이꼴은 유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다. 이렇게 단면적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하기 V라고 하는 관계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V 이꼴로 놓으니까, V 이꼴로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이 D의 제곱분의 4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V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단 말입니까? D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달시 바이스 바식에서 압력 손실하고 배관의 직경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무시를 해버리고 압력 손실하고 배관의 직경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D의 2승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V 대신에, 그죠? 요 식에다가, 그죠? V 대신에 무엇을 대입을 시킨단 말입니까? 분모에는 D가 그대로 남고, V 대신에 D의 제곱, 그렇죠? D의 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에 자성이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게 되면, D의 4승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1분의 D, 그죠? 1분의 D, 분의 D의 4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것은 우리가 곱해서, 분모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밑변이 같은 경우에 지수끼리 서로 더하라. 그죠? D의 5승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결국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D의 5승분의, 즉 다시 말해서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D의 5승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압력 손실은 관의 안찌름의 5승에 반비례한다. 관의 안찌름 5승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압 배관 유량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U, Q라고 이야기할 때 Q equal은 K, 루트, SL분의, 그죠? SL분의 D의 5승 H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압력 손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요게 압력 손실입니다. H 값이. 자, 그러면 요 D라고 하는 것은 관의 직경, 배관의 직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보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전부 다 제곱을 한다 이 말입니다. Q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K의 제곱에다가, 그죠? 곱하기 루트가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S 곱하기 L분의 D의 5승 곱하기 H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H만 남겨 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죠? H만 남겨 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Q의 제곱 그대로 남고 분모에 K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S 곱하기 L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D의 제곱, 그렇죠? D의 5승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이 압력 손실 H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말입니까? 예, D의 5승분의 1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면은 압력 손실은 배관 직경의 5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예, 저압 배관 유량 계산하는 공식 이것도 결국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달시 바이스 바하식에서 이와 같은 공식으로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가스 기능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정리를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